왜 내 몸은 돌아가는 것인가? 네. 내 몸이 기억하는 몸무게가 있는 것인가? 너무 싫다. 진짜 만약 내 몸이 기억하는 몸무게가 있다면 그걸 바꿔버릴 순 없을까? 속일 순 없을까?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끄시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대한님 혹시 내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몇 년을 유지하면 그게 내 몸무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체중이 있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하더라도 다시 그 체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런 세트 포인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이 내 뇌가 나는 몇 킬로야 라고 내 몸을 기억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이론인데요. 이게 항상성 이론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네. 돼요. 항상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추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엄청 추워. 이렇게 떨리죠. 네. 왜 떨까요? 추워서. 추운데 왜 떨까요? 추우니까.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항상성 이론인데 추우면은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추워서 떨어지면은 몸을 떨게 해서 열이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더우면 어떻게 되죠? 아, 땀을 흘려. 그렇죠, 그렇죠. 땀을 배출시켜서 온도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상성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 세트 포인트 이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속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이어트에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체중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그 체중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막 내가 막 먹고 싶고 막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막 킨도 먹고 싶고 이런 건가요?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몸이 항상 이제 먹던 것이 있는데 식단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체중이 내려가면 우리 몸에서는 나가려는 거 그러니까 소비되려는 거를 줄여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네.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이어트를 하고 감량을 하고 쭉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또 반면 조금씩 조금씩 먹는 양이 이제 달라지고 하면서 체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시는 이런 사례들도 맞아요. 있죠. 그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체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 도전 팻제로라고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즌 8번째 참가했던 고도비만 참가자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 참가자를 뉴욕타임즈가 6년 동안 신체 변화를 추적을 했는데 한 명 빼고 전원 요요가 왔다고 해요. 120kg을 이제 감량했던 우승자는 2년 만에 몸무게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기존에 먹어왔던 약, 먹었던 습관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서 다이어트 이후에 식욕이 폭발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결국에는 체중이 변해도 이 전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트 포인트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세틀링 포인트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70kg인 사람이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열심히 해가지고 10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러면은 60kg이죠? 그 변환 지점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기억하는 그 몸무게를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트 포인트, 세틀링 포인트 이것저것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이 기억하는 이 체중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요. 첫 번째로는 대한비만학회나 일반적인 그 영양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체중 감량의 폭이 있어요. 체중 감량이 주당 0.5kg이 가장 안전한 체중 감량 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몸무게랑 기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뭐 아까 이제 주당 0.5kg 감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 목표가 7kg 감량이다. 아, 네네 저. 그러면 7kg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14주. 계산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천히 몸을 바꿔가면서 내 몸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한 달 빡세게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그거 그냥 유지를 하면 안 되냐. 아예 안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네. 가능은 하지만 사실 요요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어떤 습관들을 막 한 번에 확 바꿔가지고 유지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많고요. 급격하게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식사량을 확 줄일 수밖에 없고 운동량도 갑자기 많아질 거고 내가 진짜 평생 할 수 있을까? 이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변화를 이렇게 딱 주면은 그거를 적응하는 기간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나한테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나 네. 거부 반응이 없이 서서히 이렇게 스며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씩 선풍기가 틀어지고 약간 낮은 온도 에어컨이 조금씩 틀어지면은 내 몸이 언제 추운지 모르게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도 조금씩 내가 계속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주셔야지 그 습관을 지속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체중도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한 번에 그냥 쫙 빼서 이걸 유지하면 안 되냐라는 거 가능은 한데 의지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저항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는 먹고 못 살아. 먹던 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쓰려고 해요. 그런 패턴들 보면은 갑자기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기 싫고 계단으로 다녔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싶다 하고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돈으로 치면은 월급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쓰는 거 못 쓰지. 그렇죠. 어떻게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갑자기 진심 나왔는데 적게 쓰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늘 들어오던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적게 쓴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저항 반응을 이제 하지 않도록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동이나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당 0.5가 감량이 되려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500칼로리씩을 줄이면은 그 주에 0.5가 빠져요. 하루에 500칼로리 네, 하루에 줄이기. 500. 오케이. 자, 그래서 500을 줄이는 거를 먹는 걸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반을 내서 250은 운동을, 나머지 250을 줄이는 건 식사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덜 먹으면 돼요. 그 흰 쌀밥 공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공기가 310칼로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사량을 줄이는 포인트는? 하루 3끼 식사량에서 밥량만 조금씩 줄인다는 그 포인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운동은 그럼 250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뭐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 좀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약 30분 정도를 하시면은 네. 운동의 강도나 개인의 체중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200에서 300 이렇게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 몸에 조금씩 적응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하루에 30분 운동이 매일 하는 게 나는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더 움직이셔도 돼요. 최대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뭐 양치할 때 스쿼트라도 몇 개씩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주차를 조금 더 멀리 해서 조금 더 걷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뭐 마트에 갈 때 최대한 조금 다른 멀리 있는 마트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조금씩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다른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내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언제일까? 그런 타이밍은 언제일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할 때 조금 더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을 해서 5분이라도 더 걷는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반경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단어 얘기해 주셨어요. 무리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자기 관찰이에요. 재무 컨설팅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저 한번 해보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일단 지금 어떤 것들을 드러났는지 나의 소비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잖아요. 이해가 쏙쏙 된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결국 먹고 움직이고 이 칼로리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쓰는 일기 같은 걸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베니 코치님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내 몸이 기억하는 게 결국에는 몸무게라기보다는 습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돈을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가 막 억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이런 큰 꿈을 푸는 건 좋지만 결국 내 습관에서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올바른 저축 습관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오늘 소개드린 이런 방법론들도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 이거 해서 언제 빼 생각이 드실 테지만 결국 성공을 하는 지름길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세트 포인트 이론부터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체중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나 너무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내 습관은 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방법들을 적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